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은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 뭐 금수저, 은수저를 문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흙수저를 문 나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다라는 거예요. 흙수저 물었기 때문에 또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흙수저를 물었든지 금수저를 물었든지 그것이 조건이나 어떤 환경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장애물이나 혹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슬픈 마음으로 있든지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속상장으로 끙끙거리고 있든지 알 수 없는 장애물로 여러분의 큰 장벽을 만난 것으로 고민하고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아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젊었을 때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뭐 산 타는 거, 자전거 타기, 뭐 수영 이걸 굉장히 즐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이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얕은 줄 모르고 다이빙을 해가지고 머리가 그냥 바닥을 박으면서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넥, 바름이 전부 다 마비가 되었어요. 뭐 기가 막히죠.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해 가지고 있는데 뭐 친구들이 뭐 야단 났다고 해서 전부 다 병문안 오고 그랬어요. 병원에 비지팅 아워가 있잖아요. 그 비지팅 아워가 다 끝나고 다들 이제 친구들도 돌아가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그 병실에 불 꺼진 그 외로운 병실 안에서 천장만 바라다보고 온 몸은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심지어는 두렵고 무섭게 한기만 한 그 시간에 이 조니 에릭슨 타라의 베스트 프렌드가 안 떠나고 로비에 숨어 있었어요. 당시 중학생이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어두워진 로비를 통과해서 널스 스테이션 아래로 이렇게 고개 숙여서 패스해가지고 입원실 문을 조용히 열고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누워있는 침대에 기어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What's going on? You'll be in trouble. It's okay, it's okay,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So what are you gonna do? 너하고 같이 이 침대에 누우려고. 그 친구는 누구였냐면 이 중학교 때 같이 우리 찬양팀 찬양하듯이 찬양을 같이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무섭고 외로운 그 병실 안에서 천장 외에는 볼 것이 없었던 이 자니 여사에게 그 친구가 옆에 누워가지고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 내가 불러줄게 하고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And I'll never forget a very dark night long after visiting hours were over in the hospital when all my roommates were asleep and I wanted so much to cry but there was no one around to wipe my nose or dry my eyes. I saw this shadowy form crawling on hands and knees across the linoleum floor and finally this form came close to my bed and it was my girlfriend from high school. She had snuck in and had snuck past the nurse's station and I said, what are you doing here? If they catch you, they're going to kick you out. Well, very quietly she lowered the guardrail to my hospital bed and as high schoolers will often do, she snuggled up next to me, put her head on the pillow right next to mine and in the darkness began singing to me, Man of sorrows, what a name for the Son of God who came, ruined sinners to reclaim. Hallelujah, what a Savior. And there was something about the closeness and warmth of her body next to mine. There was something about the sweetness of that song that helped me find what is still a treasure
in that darkness. God, if I can't die, show me how to live. Please. God, I'm a quadriplegic. I can't live this way. I can't do this. But God, you can. You can give strength. You can give peace, power, perspective. You can give hope. You can give ability. You can give resources that I lack. I have none, Lord, but you do. Show up in my life big time.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찬송이 익숙하지 않은데 미국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찬양이에요.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슬픔을 아는 분, 망가진 죄인들을 되찾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할렐루야, 멋진 구세주, What a Savior. 목 아래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마비된 상태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누워있는 이 자니, 어린 학생이 같이 찬양을 불렀던 그 친구가 불러진 이 찬양에 얼마나 위로를 얻었는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망가진 자기의 몸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에 위로를 얻었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그는 더 이상 실망하거나 더 이상 낙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멋진 인생을 지금까지 사시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좀 한 네다섯 살 위신 것 같아요, 저. 근데 이분이 저렇게 이제 몸을 못 쓰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기가 막히답니다. 저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르고, 그리고 어떤 영화 주제곡도 불렀어요. 노래가 얼마나, 목소리도 아주 맑아요. 그리고 그분이 쓴 수십 권의 책들을 이 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이 사역 중에 고등학교 동창, 이 다시 하이스쿨 유니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대에는 내가 그 다쳤을 때 내 침실에 올라와가지고 같이 찬양을 불러준 그 친구를 찾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었어요. 와, 걔 어디 갔냐? 왜 안 보이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못 온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못 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3일 전에 그 친구의 아들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수소문에서 알아가지고 이 자니 에릭슨 타라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친구야, I am so sorry.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몸이 움직이면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네가 그때 내 침대에 올라와서 Man of Sorrow 그 찬송을 불러주었듯이 나도 내가 지금 네 침대에 올라가서 그 찬송을 불러주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Man of sorrows, what a name for the Son of God who came, ruined sinners to reclaim. 할렐루야, 할렐루야, What a Savior.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고 뭉치고 몸이 아프고 치명적인 병으로 지금도 투병하는 그런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국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기니비사우, 캄보디아, 니카라구아, 과테말라, 일본, 그리고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참 힘든 중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구별 없이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생각하면 오늘도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와, 깊도다. What a savior.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부끄럽지만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오늘도 하시는 말,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